서울의 오늘 1부, 오늘은 집중 리포트로 시작을 합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지난해보다 7.1% 오른 5,580원입니다. 이 5,580원의 시급은 말 그대로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최저선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 비장애인보다 생활비는 더 많이 드는데요.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임금 실태를 TBS 집중 리포트로 알아봅니다. 지적장애 2급인 김모 씨. 김 씨는 7년 동안 보호작업장에서 종이봉투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김 씨가 받은 돈은 한 달에 3만 원. 한 달에 용돈 비용으로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받아서 용돈으로 쓰고요. 8시 반부터 12시까지 하고 1시간은 점심시간이고 1시부터 5시까지.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볼 때 비장애인이 김 씨와 같은 여건으로 일을 했다면 한 달에 91만 5천 원을 받습니다. 김 씨는 중증장애인이란 이유로 터무니없는 돈을 받으며 일했지만 김 씨를 고용한 곳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를 보면 최저임금이 적용 제외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1년간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가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인가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후에는 또 재인가를 받아야 해서 사업장들이 인가 없이 자의적으로 저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지난 2013년 통계를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374곳 중 243곳을 조사한 결과 36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시설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중 10곳의 평균 시급은 당시 최저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받으면 인가증이 있거든요. 이 받아 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그걸 보여달라 그러면은 그건 보여줄 수 없다. 이건 기부제 뭐 비밀이다라든지 뭐 사내 뭐 우리 회사의 뭐 영업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막는 이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사실 그거는 비밀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최저임금법 7조를 악용해서 업무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도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사업장도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을 만큼 중증 장애인이 아닌데 임의로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법으로든 불법으로든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생활을 꾸려갑니다. 장애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지출은 170만 6천 원. 저임금 때문에 자립은 먼 나라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을 고용한 사업장이 인가를 받고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지 아닌지 관리 감독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보호작업장이나 이런 중증장애인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들을 위한 별도의 어떤 시설이 별도의 어떤 기구가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장애 특성에 맞춘 일자리를 발굴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발달장애인한테 맞는 그런 어떤 작업이라든지 직업군을 많이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비장애인하고 똑같은 환경을 주고 거기서 발달장애인들한테 어떤 작업 능력을 기대하거나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사실 많이 어렵거든요. 청각장애인이 일반인보다 시각능력이 뛰어난 점을 고려해 지하철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채용한 서울시의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장애 유형과 사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로서 지하철역 CCTV 관제센터에 12명의 청각장애인을 배치하여 실시간 전송되는 CCTV 영상정보 감시 업무로 지하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장애복지도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감액한다면
장애인들을 그 사지로 내모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적용 예외라든지 감액 이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고용장려금을 더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여의치 않는다면 고용보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피해가 장애인들에게 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장애인의 취업률. 취업을 하더라도 또다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은 아직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립니다. 서울의 등록장애인은 39만 7천여 명. 수도권 장애인의 경제활동 인구 중 35.2%만이 취업에 성공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추정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장애인도 취업을 통해 자립을 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사회. 북유럽에서만 가능한 일일까요? TBS 김정아입니다. 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실태에 대해서 리포트를 봤는데요. 현장을 취재한 김정아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리포트에서 보니까 첫 번째 지적장애인 매일 하루 8시간 가까이 일하는데 한 달에 받는 돈이 3만 원 정도다. 네.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에요. 정말 상상하기가 힘든 일인데 이런 분들 정말로 많이 있나요? 네, 제가 취재를 하면서 가장 놀랬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특히 장애인분들이 많이 일하시는 곳이 보호작업장이나 재활작업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 대부분이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월급이요. 예. 예. 보호작업장이나 재활작업장이라는 곳이 모두 인가를 받고서 저임금을 주는 곳들입니다. 주로 장애인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재활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과거에는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이제 보호를 하는 것이 장애복지 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곳들이 생겨났고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최근에 장애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로는 네. 장애복지는 바로 자립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립을 위해서는 당연히 직업이 보장이 돼야 하는 건데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만들어진 이런 작업장들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장애인 학부모이자 재활센터에서 일하는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다니거나 일반 작업장에 다니신 분들은 점심에 식대를 제외하면 거의 가져오는 게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돈을 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중증인 편이어서 직업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지는 사실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발달장애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저도 저희 아이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환경은 아니고요. 사실 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워낙 열악하고 또 이제 작업이 없을 때는 또 거의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더 많이 안 좋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일 텐데요. 고용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장애인 인권 운동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뭐 20, 30대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좋아져서 교육들도 많이 받고 해서 인식이 나쁘지 않았지만 네. 주로 고용주들은 이제 40대, 50대 연령층일 텐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과거에 장애인들을 구걸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60년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상위군인 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장애인을 동료로 보지 않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장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인식 개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로 이런 사업들이 이제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곳들은 5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 실제로는 장애인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더 들어보시죠. 공단에서는 제가 알기로도 100인 이상 좀 규모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규모 이 영세한 업체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보면 거의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소규모 사업장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절실하고요. 그런 교육,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다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들보다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법적으로도 이런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는 고용주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라든지 뭐 강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최저임금을 장애인들에게는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제7조에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실제로 장애인들을 이제 고용을 하게 됐을 때 일반인들보다 아무래도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이제 조항에 예외적으로 중증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아, 그게 있어요? 예, 그래서 쉽게 네. 말하자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임금을 줘야 된다면 더 숙련된 사람에게 일을 시키거나 혹은 더 일을 잘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이제 일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같은 돈을 줘야 된다라면 비장애인을 채용을 하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 고용 비율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이런 예외 조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지난 1월 달에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네. 감액제라는 이야기를 해서 또다시 반발을 샀었는데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 생활에 필요한 최저선을 최저임금으로 정한 건데 그것마저도 깎는다면은 장애인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다. 그리고는 국가가 인권적 차원에서도 채택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장애복지도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감액한다면 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적용 예외라든지 감액 이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잘 들어봤습니다. 자, 고용노동부의 감액 적용도 또 다른 예외 조항이 된 것 같아서 씁쓸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진정한 복지는 자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자리가 마련돼야 되겠고 제대로 된 일자리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한 때인데요. 오늘 김정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